ASP 단넷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환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SP 단넷은 단내 단넷 프레이머 2.0 이상,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은 2,005 버전 이상 설치되어 있으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할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은 2,010 버전이고요. ASP 단넷을 개발하기 위한 언어로서, C#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보시면 이게 하나의 웹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ASPX라고 되어 있는 이 확장자 명이 하나의 웹페이지와 1대1로 매핑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보시는 화면이 디자인 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에 보시는 컨트롤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HTML 태그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모직을 담당하고 있는 비하인드 코드는 ASPX.CS라고 되어 있는 좌측의 화살표를 열어보시면 하단에 비하인드 코드가 나오는데, ASPX라고 되어 있는 이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화샬 클래스로서 비하인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디자인뷰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버 컨트롤들이나 그 다음에 기타 다른 클래스들을 사용들을 해서 모직을 이쪽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이 디자인뷰에서 그 다음에 모직은 이 비하인드 코드에서 작성되게 됩니다.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이 비하인드 코드를 작성한 뒤에 실제로 웹브라우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네. 스트링 변수와 날짜 변수. 데이트 타임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변수의 값을 초기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날짜 변수에는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선언된 변수들을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response.write를 사용해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해줄 때에는 한줄 띄워주기 위해서 br 태그를 붙여주겠습니다. 네, 아래에도 마찬가지로 today1.1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string strname2를 입력함과 동시에 rgo2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데이트 타임엔 today 네, 라고 입력함과 동시에 데이트 타임 네. 이렇게 바로 변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네, 아래에도 화면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Ctrl+F5 버튼을 누르면 디버깅을 하지 않고 바로 컴파일이 되면서 웹브라우저에 작성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툴 상단에 보시면 디버그에 디버깅하지 않고 시작. 이것을 클릭하시면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웹브라우저가 나타나고 처음에 선언한 스트링 변수 알지요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트 타임. 오늘 날짜와 시각을 이렇게 출력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변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해 준 값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두 번째로 C#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의 데이터 타입은 값 타입과 그다음에 참조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값 타입은 논리형, 문자형, 그리고 수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수치형에는 정수형과 그리고 실수형이 있습니다. 먼저 값 타입의 논리형 먼저 보자면, 논리형은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불린 타입입니다. 그래서 불비 밸류는 기본 값은 펄스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형 값은 캐릭터이고, C value는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문자형 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수치형 타입 중에 정수형은 비트 크기에 따라서 타입이 나누어지는데요. 가장 작은 단위인 8비트에서 S바이트, -byte, S바이트는 부호가 있는 8비트 타입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일한 크기의 바이트 타입이 있는데, 바이트는 부호가 없는 8비트 타입이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해서 255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비트 크기를 가지고 있는 쇼트 타입이 있는데요. s h o 은 2의 15승인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 없는 s 타입인 u s h 는 0부터 시작해서 65535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잘 알고 있는 32비트 타입의 인트가 있는데요. 인트는 마이너스 2의 31승부터 플러스 2의 31승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호가 없는 타입인 u 인트는 0부터 시작해서 2의 32승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4비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long 타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호가 없는 64비트 타입인 ulong이 있습니다. ulong의 값은 2의 64승까지의 값입니다. 그 다음으로 수치형 중에 실수형 타입들이 있는데 실수형 타입은 각각 자릿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자릿수를 가지고 있는 플로 타입이 있고, 플로 타입은 끝에 F, F를 붙여줘서 플로 타입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흔히 잘 알고 있는 실수형 타입인 더블이 있습니다. 더블 타입은 15에서 16개의 자릿수를 가지고 있고, 소수점 뒤에 영시적으로 붙이지 않으면 더블 타입이 되죠. 그 다음에 디시멀 타입은 소수점을 포함해서 28개에서 29개의 자릿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시멀 타입의 끝자리는 영시적으로 m을 붙여줍니다. 참조 타입에는 오브젝트와 스트링이 있는데요. 오브젝트는 이 참조 타입 중에서 가장 최상의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오브젝트의 초기화는 정수형이나 아니면 문자형 그리고 문자열 그 어느 것이와도 다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트링 타입은 문자열만 입력 가능합니다. 네, 위에 입력한 값을 각각 레스폰스 라이트를 통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형 논리형에는 b-value 그리고 br 태그 문자형 문자형을 위해 선언하고요 c-value 그리고, 세번째로는 수치형, 정수형이 있겠죠? 정수형은 네. sbyte type, 그 다음에 byte type, 그 다음에 short value, 그리고 언샷 y 타입, 그리고 인트, 그리고 유인트, 그 다음에 롱 타입 밸류, 그리고 유롱 밸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수치형 중에 실수형은 rot, double, decimal.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할 내용은 object, 그리고 string. 참조 타입이겠죠? 참조 타입, object, value 1, 2, 3.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열, strValue, 저장을 해서 Ctrl-F5를 누르면 위에서부터 논리형, 블링과 펄스, 문자형, 네, 아까 입력한 값이 c였는데 c를 출력하고 수치형, 위에서부터 sbyte, byte, short, ushort, int, uint, 그리고 long, 그 다음에 ulong. 이렇게 정상적으로 값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수치형 중에 실수형 값으로는 얘가 plot, double, decimal. 이렇게 정상적으로 입력한 값들이 다 나오고 참조 타입은 입력한 값대로 object, 입력된 값, 그 타입 그대로, 인트형은 숫자로, 문자형은 문자 그대로, 문자열로 입력된 값은 문자열로, 그리고 문자 스트링은 입력한 값 그대로 문자열로 출력이 됩니다. 네, 이제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은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연산자 하면 기본적으로,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가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산술 연산자에 대입할까? 인트를 선언하고, i value 1은 11. 두 번째 ivalue2는 all을 입력하고 각각의 연산을 한 결과 값을 출력하고요. 내용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sponse.write string format 이라고 문자열을 출력하는데 포맷 형식에 따라서 거기에 값을 대입해서 들어간 형식대로 출력이 되는 스트링 포맷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ivalue는 처음에 ivalue1은 뭔지 그 다음에 ivalue2는 뭔지 값이 뭔지 출력하도록 설정을 해주고요. 각각 값을 대입해 줍니다. ivalue1 ivalue2 네. 이렇게 하면 이제 ivalue1과 value2의 값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은, 연산한 결과 값을 대입해 줍니다. 위에서부터는, 위에 값이, 더하기. value1과 value2를 더했을 때 값이 뭔지. 두 번째는, 일단 복사해 주고요. 두 번째는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마찬가지로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한 다음에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하면 위에서부터 value 1은 11, value 2는 5인데, 더해주면 16, 11 빼기 5는 6, 11 곱하기 5는 55, 11 나누기 5는 2, 11 나누기 5의 나머지는 1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게 산술 연산자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연산자는 변수를 선언했을 때 사용했듯이 이퀄 표시를 얘기합니다. 이 대입 연산자는 연산 후에 대입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산술 연산자 뒤에 붙여서 산술 연산자가 끝난 뒤에 바로 변수 뒤에 연산이 끝난 값을 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트를 하나 선언하고 바로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값이 어떻게 통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점 포맷을 통해서 먼저 iValue 값이 얼마인지 보도록 하고요. 연산 후에 대입 연산자를 입력해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 덧셈 후에 대입 연산자를 대입했을 때 그다음에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각각 연산한 뒤에 대입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나누기 4 나머지 4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 보면 먼저 밸류 값은 5이고 5에 4를 더한 다음에 대입을 해 주니까 i 밸류는 9. 그다음에 9에서 다시 4를 빼고 대입을 하니까 5. 그다음에 5에서 4를 곱하니까 20, 그 다음에 20에서 다시 4로 나누니까 5, 5 나누기 4의 나머지는 1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증가 감소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가 감소 연산자는 일반적으로 퍼문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일식 증가하거나 일식 감소시킬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변수의 앞에 뒤에 붙여서 사용되어지고 변수 앞에 붙었을 때와 뒤에 붙었을 때 연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선 증가 감소를 할 변수 i value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 값을 저장할 i r e s u 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i v a l u 에 앞에 붙었을 때, 뒤에 붙었을 때, 증가 감소 연산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 v a l 의 값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ResponseWrite에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i v a l 값을 증가시켜 줍니다. iValue에 먼저 증가의 연산자를 앞에 붙여서 그 값을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iValue 뒤에 붙였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물론 둘다일씩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 값은 처음 값에서 일씩 증가한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하지만 뒤에 리절트에 저장할 때 앞에 붙었는지 뒤에 붙었는지에 따라서 증가감소 연산자의 변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소 연산자가 앞과 뒤일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출력하는 것도 동일하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리저트 값에 입력되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u 류는 6으로 다시 초기화 시켜주고, response write i u e 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리저트의 값이 얼마인지. 두 개의 값을 우선 더해준 다음에 iResult에 값을 대입하는데, 먼저 iValue의 값을 증가 연산을 먼저 한 뒤에 변수를 대입했을 때 iResult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iValue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 e s 는 유턴하고, 그 다음에 아이밸류가 얼마인지,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가 연산자가 뒤에 붙었을 때, iResult의 값과 iValue의 값을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감소연산자가 먼저 계산되었을 때, 그리고 뒤에 계산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iValue 값이 처음에 4고, 증가된 iValue 값은 5, 그 다음에 6, 다시 6에서 1이 감소가 돼서 5, 다시 1이 감소가 돼서 4. 이제 iValue 값을 6으로 세팅한 다음에 초기화를 시켜주고, iResult의 값을 처음에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증가 연산을 한 뒤에, iValue의 값을 Result에 넣어줬을 때, 리 l 트는 1이 증가가 돼서 6에서 7이 되었고 i value의 값은 7이 됩니다. i value의 값도 7이 되었고 두 번째로 i value 값 뒤에 증가 연산자가 붙어 있을 때 i value 값을 먼저 리 l 트에 넣었기 때문에 7이 되고 그 다음에 i value가 하나 올라가서 8이 됩니다. 그래서 리절트는 7, i 밸류는 8. 또두 번째로 감소 연산자가 앞에 붙어 있을 때 먼저 8에서 1이 마이너스가 돼서 리절트에 넣어줬기 때문에 7이 되고 다시 i 밸류 값은 감소된 값 7이 됩니다. 그리고 i 밸류의 값을 먼저 대입하고 감소하기 때문에 리절트는 7이 되고 i 밸류는 7에서 1이 감소돼서 6이 됩니다. 네. 이번엔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연산자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크다, 같다, 작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고, 연산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불린 값인 true, false로 반환하게 됩니다.